청주 아파트 시장에 거래가 늘고 일부 단지는 가격이 껑충 뛰자 경매 시장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습니다. 최저가보다 더 높은 금액을 써내 낙찰받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. 조상호 기자입니다. 외지 원정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매물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청주시 복대동의 한 아파트입니다. 지난달 29일 청주지방법원 경매법정에 최저가 3억 8,900만 원에 나온 전용 면적 99제곱미터 물건이 첫 입찰에서 낙찰됐습니다. 낙찰가는 3억 9,470만 원, 최저가보다 더 높은 금액입니다. 청주 산남동의 이 아파트는 최저가 2억 6천만 원에 나왔는데 낙찰가도 2억 6천만 원입니다. 현재 이 아파트 매매 시세를 첫 입찰 때 그대로 써냈다는 점에서 달라진 법원 경매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. 유찰을 거듭하며 최저가가 반토막 났던 물건이 갑자기 몸값이 치솟은 경우도 있습니다. 청주시 율량동의 이 아파트는 세 번이나 유찰되면서 최저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. 그런데 4차 경매에서 1억 5천만 원에 낙찰됐고 당시 입찰 참여자가 23명에 달해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. 낙찰가율이 70%를 간신히 유지했던 지역 주택 경매 시장이 돌변한 건 지난달 들어섭니다. 갑자기 미분양 아파트도 소진됐고 가격이 또 다시 또 꿈틀대니까 경매 시장도 그 영향을 받아서 낙찰가가 상승되는 것 같고 입찰자도 많이 증가하는 것 같아요. 전문가들은 다만 일시적 과열인지 추세적 반등인지는 확실치 않다며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실수요 차원의 접근을 당부하고 있습니다. CJ 뉴스 조상우입니다.